완전 청산을 거두고 계신 우리 국민들의 심판 여론을 피하기 위해 각가지 공작과 술수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협박하고 민심을 교란시키려는 여론 공작, 정치 공작의 부품 공작, 전쟁 위기 조작까지 모든 방법을 처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아무리 날뛰어도 우리 촛불 국민의 입장은 오직 윤석열 탄핵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미 21대 총선은 윤석열 탄핵 총선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탄핵 총선 운동에 처음 참가했습니다. 더 나오는 건 너무 잘 나왔다. 전국 각지에서 21대 총선에 참여하는 모든 후보님께 제안합니다. 윤석열 탄핵을 위한 촛불 후보에 참여해 주십시오. 함께 싸웁시다. 오로지 윤석열 탄핵을 위해 손을 잡고 하나로 힘을 합합시다. 촛불행동이 전국의 촛불 국민들과 함께 가장 앞장에서 싸우겠습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촛불이 앞장서서 윤석열 탄핵 국회 건설하자! 건설하자! 네, 우리 전국의 예비 후보님들, 촛불 국민들과 함께 해주시고 촛불 후보가 되셔서 윤석열 탄핵 반드시 완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호를 정하겠습니다. 민심을 만들어 탄핵 개혁 국회 반드시 건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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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독재 전쟁 정권 윤석열을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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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보행사를 마치고 행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오늘 행진은 이곳에서 출발해서 광화문 종가 명동을 돌아서 다시 이 장소로 오겠습니다. 행진이 어려우시거나 힘드신 분들은 이곳에 계셨다가 정기집회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